정말 놀라운 연속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머, 저한테 꽃이에요. 이런. 와, 의상색과 꽃색깔을 맞춰 오셨군요. 이거 무겁네. 이거 몇 송이에요? 네, 저 덮어주세요. 아, 네. 예. 네. 여기. 자, 이런 꽃이 왔어요. 와, 감사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분들 아시죠? 어디서 나오셨죠? 코가텔 2 팝핀으로 1등 하신 분인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멋지다. 이분 저희 피플 인사이드에 나오셨는데, 사실 피플 인사이드 나오시기 전에 이미 이분들은 스타셨어요. 춤으로는 최고 경연대회인 프랑스 대회에서 1등을 이미 하셨고 우승을 하셨는데, 코가텔에 나오셔서 정말 멋진 춤을 보여주셨고요. 잠깐 쉬어갈까요? 이분들 마이크 좀 내려놓으시고, 이분들은요 앉아서 부탁하는 대로 동작을 하세요. 자, 보세요.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 너무 존경해요. 아, 네, 감사해요. 질문, 저희가 꿈의 키워드로 질문 받고 있는데, 잠깐 같이 동참해 주세요. 꿈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냥 제가 저 꿈은 이거예요 보다는 그 꿈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고 내가 이걸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후회스러운 삶이 될지를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시켜보세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사회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훈련이에요. 꼭 한번 해보세요. 울지 마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우시는데 그만큼 강렬한 꿈이기 때문에 절실해서 그러실 텐데요. 잘해보세요. 오늘 일단 부모님을 가서 대화해보시고 설득해보세요. 백지연 앵커님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더 좋은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해오신 분이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인터뷰할 때 제가 만나는 인터뷰이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춤추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은 제가 인터뷰이가 나올 땐 한 A4 용지로 100페이지, 많을 땐 한 600페이지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저는 인터뷰어란 제 직업을 책임감을 갖고 나름 힘들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 고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꿈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팝핀, BWB가 오셨는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춤을 멋지게 추신지 보시고 그리고 이어갈게요.